한 11번 문제 좀 같이 보겠습니다.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오답이 없었고요.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D만 고르셔야 되는데, 이게 아무래도 15분이 직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쳤는데, 그 인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친 걸로 올리기는 했는데, 이 CD를 같이 고르신 분들이 조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D 하나만 고르는 게좀 이제 많이 틀렸고, 3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다잘 쓰셨는데, 이거 문제 주의 깊게 안 읽으셔가지고, 여기에 있는 답을 또 중복해서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추셨고, 오답이 없었고, 5번 같은 경우에도 이 A, B, C, D만 적으시면은 부연 설명 없어도 다 이제 그 점수를 드렸기 때문에 5번도 정답률이 높았습니다.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류가 거의 없었고, 대부분의 이제 그 지지의 지를 해석하는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 뜻이 통하면은 다 점수를 드렸어요. 그리고 7번도 대부분 다잘 작성을 하셨고, 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두 기사문에 쓰일 수 있는데, 이제 기사문 중에서 부정식, 긍정식에 대한 게 언급이 되는데, 기사문 부분이 이제 아예 그냥 누락이 된 경우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. 체나와 마이거 설명을 하는 부분 중에서. 그리고 나머지는 다잘 작성을 해주셨고,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골라내는 건다잘 고르셨는데, 이 2번의 그런 그 근거 자체가 칸지엠이 처치성이 없는 동사라서 이 받침지에 쓰일 수 없다여야 되는데,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의 그 이유 부분 자체가 이제 치어나랑의 이제 대상이 생략될 수 없다. 가 돼야 되는데, 이제 이 부분에 그 이유를 많이 이제 틀리시거나 한 경우들이 조금 이제 있었고,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빼이 뒤에 그 런이 생략이 돼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된 거랑 이제 의미상 쇼슈주의지가 이제 구별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제 빼이 뒤에 런을 넣어서 그게 어용상 성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빼이 뒤에 런이 대상이 생략이 된 거고, 아니면은 이 빼이를 자체를 넣었을 때 말이 어색해지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쇼슈주의지에서 빼이가 또어이하게 붙은 거라고 보셔야 된다. 그래서 빼이 화하라 하면 이상한 화하라 그림을 내가 그린 거잖아요. 그 그림이 다 완성됐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건데, 빼이를 붙이게 되면은 빼이 워화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이제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누군가에 의해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였죠. 그리고 11번에서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주제 쓰는 부분이 이제 좀 주제가 이제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는데, 이건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그 작품 주제를 유추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확해지는 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원곡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산곡은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나온다면 마치원의 산곡, 그 중에서도 이 산곡이 제일 유명하니까 이제 대표 작품에 대한 거는 조금 주제를 이제 키워드를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청조 잠참 이 작품의 주제 쓰는 부분, 그러니까 품격은 그래도 분류를 잘 하셨는데, 주제 부분의 중심 키워드가 누락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자꾸 이거 해석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,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주제를 쓰라고 물을 것 같은 해당 그런 그 비교 문제, 여기에 이제 그 작가별 대표 작품에 대한 주제를 키워드별로 나열을 하시고 연관성 있는 것보다 빨리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이제 정답의 가능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이 송거랑 이제 그 원탄 리우랑저의 명칭은 대부분 이제 맞추셨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서술하는 부분이 아예 이제 못 쓰시거나 이제 내용이 이제 누락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. 그래서 어찌됐든 비교 서술로 현대문학이 됐든 고대문학이 됐든 나올 수 있는 그 주제 자체가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그 해당 비교 서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빨리 키워드 일단 답안부터 먼저 외우시고, 그 다음에 혹시 작품이랑 연결돼서 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은 적잖아요. 이런 것들 제외하고 작품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들부터 이제 대표작을 좀 챙겨두시면 좋겠다.